세상이 가지는 힘은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그 권력가들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빌라도가 할 수 있었던 권력의 열매는 사망선거였습니다. 죽음밖에 만들지 못하는 저들과 극명하게 대비해 되죠. 당신이 죽어 만드는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을 만들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망을 만들고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를 당해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역설과 반전을 담아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세상에 들어온 것이냐, 어떤 운명에 들어온 것이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에 서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로 심판받고 잘하고 잘못하고로 자신감을 얻는 것 위에 서서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거길 깨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서 죽었어야 했냐, 도대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처녀가 났습니다. 처녀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죠. 처녀가 낳다는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한 것도 아니다. 기도의 결과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사망을 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류와 동등한 지위, 조건 속에서 결국 다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죽음의 자리, 그 운명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깨십니다. 부활하시니까. 그 사망에 들어가시면 부활이 왜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궁극적인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래한 죄와 저주의 운명, 우리가 자초한 현실에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게, 아무도 놓치지 않는 자리에 예수를 보내요. 거기에 사망의 부활로 가는 문을 여시는 겁니다. 구약 역사가 계속 실패로 하나님의 개입과 권능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역사의 전과정을 놓고 나서야 십자가가 서듯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함께 놓아 갈등하며 씨름하며 경험하며 실제로 겪어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시고 그리하여 사망으로 몰고 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 자책이 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저 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모든 것의 끝자락에 십자가가 섬으로써 아무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부활의 문을 연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